부처님이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사대, 네가 말한 바와 같아서 견정이 일체의 불상을 떠나고 별로 자성이 없다고 할진된, 자성이 없다고라고 되었는데 별로 자성이 있는 것이 없을진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부유가 나오고 또 별유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위에 것 때문에 밑에 것이 죽어버리죠. 한문은 위에 것이 더 제일 최고요. 위에 것이 밑에 것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무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무유. 무유가 나오고 밑에 가서는 별유가 나오죠. 무유견정. 무유견정. 이 일체물. 어? 견정이나 정견이나 그건 같은 거고. 언제는 견제이라고 했다 또 정제이라 같은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꾸. 그 다음에 가서 이 일체물 별유 자성 여기는 있다고가 나오죠. 여기도 요건 무유. 그러니까 요 없을 못자 하나 때문에 별로 자성 있는 것이 없다니까 있다는 말은 두 번 겹쳤지만은 없을 못자 때문에 없을 못자가 제일 높아가지고 이것이 다 묵살시키죠. 한문에는 위에 거 이렇게 동사가 제일 위에 가가지고 밑에 거 밑에 동사도 위에 동사가 가장 최종적인 판결을 낸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대법원 판사 판결한 것이 제일 아주 참 최상 판결이거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다 무시당해버려요. 대법원에서 판결해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와 같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묵자 때문에 없다고 간 거죠. 여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그게 다 무유라. 어? 무유라고 하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곧 내가 가리키는 바 이 물건 가운데는 이 견이 없겠구나. 여러 가지 울상 속에는 그 견성은 없는 게 되겠구나 말이지. 그러나 울상 가운데 견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상을 보니까 보는 게 분명히 있지 왜 없어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요. 그 알쏭달쏭한 아주 참 이렇다 할 수도 없고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견성의 오묘한 존재라요. 묘한 거요. 묘하기 때문에 묘성이라고 하죠. 묘한 묘자가 그 한 가지만 되면은 묘가 아니죠. 그런 견정, 견정, 견정이 바로 묘성 아니요. 견정 묘성이라고도 하고 견원이라도 하고. 묘하단 말은 이렇다 할 수도 없고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묘하다는 겁니다. 신묘한 거 또는 미묘한 거 오묘한 거 그런 말들이 많네. 현묘한 거 다 비슷한 거죠. 묘한 거요. 견쟁이 묘해서 있다도 할 수 없고 없다도 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묘한 놈이요. 지금 다시 너에게 말을 하노니 내가 네가 말이죠. 열애와 더불어 기다의 숲에 앉아서 다시 임원과 임원이란 말은 동산이죠. 그 숲 동산과 동산원자
내지 해와 달을 보라. 가지가지 모양은 다르나 수박하고 돌하고 나무하고 다 다르죠. 해하고 달하고 다르고 다르나 반드시 견정이, 여기는 또 견정이라고 했네요. 견정이 너 지시한 바를 받는 것이 없다면, 너 지시한 바라는 것은 견정이 불상을 보는데, 불상을 보는 그 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는 또 발명해 보라. 이 여러 불상 가운데 어느 것이 견이 아니냐 말이야. 견 아닌 것을 한번 지적해 보라 말이야. 아나니 말하기를 제가 실로 이 기다의 숲을 두루 보나, 두루 봄에 해도 되고, 이 가운데 이 기다의 숲, 이 여러 치아에 보이는 이 여러 물상 가운데 어느 것이 견 아닌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두루두루 다 보잖아요. 두루두루 보기 때문에 견 아닌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그런 물상들이 또 견이라 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 쓴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만약에 나무가 견이 아니라면, 나무를 지금 보는데 나무도 하나의 견의 치아 속에 들어있는 견의 존재다는 그 말이죠. 나무가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볼 수 있냐 말이죠. 만약에 또 나무가 곧 또 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어떤 것이 나무냐 말이죠. 나무를 견성이라 할 수 없고 견성 아니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무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지 만약에 허공이 견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볼 수가 있으며, 만약에 허공이 또 이 보는 견이라고 한다면 다시 어떤 것이 허공입니까?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은 없어져 가지고 말살당해서 허공이란 존재는 없게 될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허공이겠느냐? 제가 또 생각해 보니 이 만상 가운데 미세하게 발명을 해보건대 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견이다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고 그와 하나요. 이제 여기도 또 인증을 했죠. 그러니까 견은 나눌 수 없다. 물상을 보는데 물상과 견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전번에 말했었죠. 목차에.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나니 답을 하기를 무시견 또는 무비견 이렇게 답을 했죠. 아까는 이 견 아닌 것이 없다고 견이 없다고 했고, 지금은 견 아닌 것이 없다고 했고, 물질에서 보면은 물질에서 보면은 이 견이 없죠. 견에서 보면은 또 이 견 아닌 것이 없죠.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질에서 본다면 물질이지 물질을 어떻게 견이라고 할 수 있냐면, 물질에서 보면은 이 견이 없고, 견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 견 아닌 것이 없어. 견에서 보면은 물질을 모두 다 보니까 물질이 모두가 다 견 속에 들어가 있는 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두 번을 여시여시 했죠. 아까도 맞다고 인증했고 지금도 맞다고 인증을 했죠. 이 말 가지고 석연하게 해석이 속 시원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중들이 무학이 아닌 사람들이, 무학이 아닌 대중들이 그 뜻입니다. 아라한 도를 증득하지 못한 무학의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무학이 아닌 초학자들, 유학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중심이 없는 주견이 주책 없는 사람같이 이래도 맞다 저래도 맞다 황희같이, 황희 황정승은 종이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또 어떤 종이 와서 황희한테 또 대감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제가 옳지요. 네 말이 맞다 말이야. 다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듣고 보니까 그 두 종 가운데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 둘 다 옳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황희에게 또 이제 말하기라 황경승에게 말하기라 누가 옳고 누가 그런데 대감님께서는 둘 다 옳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당신 말도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시비곡직을 거든 따지지는 않아요. 황희 같은 이가 그런 것을 시비곡직 따질 필요가 없죠. 자질구레한 걸 안 따져요. 그러면서도 나라의 대전통편이나 나라의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 걸고 막 그것이 저 나라 임금한테도 그 정의를 부짓고 그랬죠. 여러 번 구양사를 했죠. 그러니까 황희같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대중들이 무학이 아닌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망연히 아득해서 무슨 뜻인지 규취를 몰라가지고 이 뜻의 종실을 알지 못하여 처음과 시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종실이라는 것은 시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어떤 것이 두서를 못 잡는 거죠. 머리와 꼬리. 어떤 것이 시는 머리가 되고 종은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코를 못 잡는 거죠. 참선할 때 화두 들 때 끝코를 못 잡는다고 하죠. 끝코. 끝코를 잡을 줄 아는 사람 없잖아요. 화두 자체가 월파비, 월뚜니. 월막세 월으로 월어로 월으로 화두란 게 그런 거예요. 요게 끝코라고 하죠. 끝코가 아니라 둠이나 같은 말이죠. 파가 꼬리 파자요. 꼬리. 파가 바로 미다예요. 미. 이건 두가 되고 두. 그러니까 여기가 치가 되죠. 치. 여기는 말이 되고 말. 종이죠. 종. 종. 말은 바로 종이죠, 종. 파가 바로 말입니다. 꼬리 파자요. 그걸 끝코라고 하죠. 끝이 내나 꼬리 아닙니까? 동물에서 꼬리가 끝이죠. 코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코가 먼저 생겨요. 숨 쉬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코가 먼저 생긴다 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을 코빗자를 더합니다. 이런 말을 쓰죠. 비조라고. 자기 제일 시조를 비조라고 합니다. 처음 할아버지를 시조? 시조라고도 하고 선조라고도 하죠. 선조, 최초 선조. 시조가 바로 비조거든. 그럴 때 코가 제일 먼저 생겼다 해서 머리와 같은 거죠. 코가 먼저 생긴 건 당연하죠. 뱃속에서도 숨을 쉬거든. 생명체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움직이는 자체가 벌써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는 끝코가 없고 머리와 꼬리도 없고 잡을 막자 잡을 색자 포착할 수가 없어. 화두를 잡을 수 없잖아요. 화두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생각으로도 안 되죠.
생각이 있어도 안 되고 생각이 없어도 안 되고 말로 따져도 안 되고 말로 따지지 안 해도 안 되잖아요. 화두 자체가. 그러니 잡을 막자, 잡을 색자, 잡을 수도 없고 말의 길도 없고 없을 물자요. 이 물자가 없을 물자, 빠질 물자가 없을 물자 뜻이라요. 의미, 뜻의 길도 없어. 모두 다 끊어진 자래. 말과 생각이 뚝 끊어진 도리에서 공부를 하도록 화두를 만들어가지고 화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면은 화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런 깊은 의미를 알면은 화두 공부에 빨리 들어갈 수 있죠. 화두에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자꾸 막 그냥 돌로 갈듯이 말이에요. 돌을 갈아봐요, 한번. 돌 갈면은, 갈고 갈면 뭐 나와요? 그 속에서 옥이 나와요. 보석이 나와요. 다 갈면 다 갈아서 없어져 버리지. 뭐. 없어지면 제대로 잘 된 거지. 갈 것 없을 정도까지 갈아봐요. 더 갈 게 없지, 이제. 파초 껍질 벗겨봐요. 벗기고, 벗기고, 벗기고. 다 벗겨보면 더 이상 벗길 게 없어. 다만행이처럼. 다만행이 다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죠. 더 벗길 게 없을 정도까지 화두를 들어버리면 그때 이제 화두 다 파요. 돌을 갈고 갈아가지고 다 부서져버리면 가루가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다 비유한 거요. 생각이 돌이 다 갈려가지고 더 이상 갈 것이 없는 것처럼 화두를 생각해서 알려고 화두를 들고 사유했던 것이 그게 다 녹아 빠져버리면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무학이 아닌 대중들은 부처님은 이래도 맞다 저래도 맞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아득해서 그 뜻을 치말이나 종시나 같은 말이죠. 처음과 종말과 처음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일시에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그 지키는 바를 이르니라.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자기 지키는 게 있죠. 자기 아는 지식대로 다 지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소승 철학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관이 세계관이 소승 철학으로 자기가 이런 하나의 이렇게 이런 테두리를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야 할 건데 지키니까 그게 번외장 아니면 소지장이죠. 또 대승 철학을 아는 사람은 대승 철학 그 아는 정도가 이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진리관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그 자리 지키고 있거든. 원래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지키지 않는 도리는 진여요. 진여란 것은 그 불수자성 수련생이죠. 진여같이 되면은 되는데 진여같이 마음이 거기에 합하지 못하면은 지키지요. 여기서 대중들이 지키는 바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도 아니라요. 사실은 이런 뜻도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것이 무너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한 거. 어리둥절을 말한 거예요. 실기소수는 여기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 그것도 실기소수죠. 실기소수는 어리둥절. 둥절인가? 어리둥절한가? 어리둥절이 맞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여래께서 그 홀려가 변수밤을 아시고 홀려라 하선 그네들의 생각이죠. 유학의 대중들 그분들은
혼백 또는 그분들은 생각하는 벌써 역을 잃을 정도요. 역나간 사람같이 겁을 집어 먹었죠 지금. 그래서 변수밤을 아시고 변하여 그러니까 칠기소수가 황송 칠기소수 쉽게 말하면 황송 칠수입니다. 줄이면은 그렇죠. 황송 칠기소수도 줄이면은 칠수 아니 자기 지킨 말을 잃어버리죠. 황송하여 칠수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한 변심이라고 했어요. 개원해서 놀래는 거. 그런 걸 아시고 마음에 아참 가엽다 말이 불쌍함을 내시다. 아난과 여러 대중을 안위 가사대. 모든 선남자여 우상법왕은 우상법왕은 부처님이죠. 위 없는 최상업 만법의 왕이신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한 말인데 왜 그걸 모르고 괜히 놀래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느냐 말이죠. 무상법왕은 이 진실한 말씀을 하시며 또는 여 소여설이며 여와 같이 여한 바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많이 나왔죠. 진어자 실어자 불망하자 불강하자 불리어자 다섯 가지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말했죠. 불강 네 가지구만. 불강 불망이라 속이는 사기치는 속이는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다. 아까 여시여시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림없는 말이다 그 말이죠. 말가리의 네 가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교란한 논의와는 같지 아니하니 말가리라는 유도요 부처님 그 인도에 말가리라는 사람이 유도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가지 불사라고 하는 죽지 않는 교란한 교란이라서는 말을 창란하게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말을 하는 것을 교난 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니 너는 자세히 생각하여 나에 대한 애모를 예처롭게 나를 사모하는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욕되를 첨자. 말가리가 저 밑에 열 권에 가면 나와요. 행음장에. 행음장에 나오는데 467페이지에서 469페이지 하에 나옵니다. 저 밑에 이 책으로 요 명암경 번역책으로 운하신 책에 467페이지에서 469페이지인데 행음장 행음마에 나와요. 책을 보시는 게 다 다르니까 페이지수를 똑같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또 정력수로 보니까 또 정력수가 또 하고 그래 책이 똑같아야 페이지수를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사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불사죠.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조사에 불사조가 되시어 다시 한국당에 다시 나오시라고 누가 축사하잖아요. 그런 불사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불사조를 말하죠. 불사천을 말한 거라고. 불사천을 불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말을 제대로 잘 답을 하면 말을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제대로 잘 답을 하면 죽지 않는 불사천에 태어나서 항상 상주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는 이런 말 들었지요. 불사조 또는 불사신 죽지 않는 신 그와 같은 뜻으로 하는데 네 가지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창란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교란이라고 말한 거지 이 말가리들은 자기들의 그
교란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가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늘이 항상 있는 영원한 천국이 불사의 세계인데 거기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울을 때 답을 제대로 해서 장난하지 않게 답을 하면 저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행음장에 나오는데 네 가지는 그거예요. 불교에서 그걸 네 가지라고 네 가지 교난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교난 사종 교난 논이 논자까지 하지 말고 그냥 설로만 해도 되겠네요. 사종 교난 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바사론에 나오는 내용이고 바사론에서는 저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 교란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게 변하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한다. 반대말이죠. 항상한 것은 변한 게 아니죠. 항상은 반대가 변한 거죠. 생도 멸과는 반대 아니요?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더하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하다. 그런 식으로 답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바사론에서 바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도를 설명할 때 바사론은 소승돈인데 바사론이 200권인데 거기에 이제 500다한들이 그 부처님의 소승 불교 그 교리를 설명할 때 이제 외도에 대한 언급할 때 저런 말들을 했어요. 행음장에서 말한 것은 좀 다릅니다. 저 등음경 열 권에 나오죠. 행음장에. 행음장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바사론설이고 바사론에 나온 말이고 자 어지러울 단자요.
이것은 능엄경 제10권 행음장. 행음을 오음이 다 나와요.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치금 나오는데 그 행음장에서 설명한 거고. 관합 일이 교란. 관하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는 여러 가지 그 우주 만유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변화를 가지요. 조화가 무궁무진 가지요. 우리 지금 진화하는 것도 화입니다. 퇴화를 하든지 진화를 하든지 문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화지요. 문화, 정화, 진화, 퇴화, 조화, 모든 변화. 그 변화를 우주 변화를 관찰하면서 변화를 제대로 모르니까 진리에 비해가지고 진리에 비해서 잘 모르니까 상대가 울으면 제대로 답을 못하고 이러쿵 저러쿵 허튼 소리 하지요. 허튼 소리 하는 것이 교란이죠. 교란작전 한다고 하지요. 말을 정답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창란하게 답을 하는 것을 교란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또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보니까 물체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은 없는 거라고 고집을 해요. 노자 도덕계도 잘못하면 없는 것에 집착되는 그런 허물이 생기기가 쉽죠. 마음은 없다. 마음 없는 것이 도라고 하지요. 무심히 지도라. 그래서 마음을 관찰할 때 없다고 고집하는 그런 교란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또 관찰해서 마음은 있다. 언제 반대 아니요? 그러니까 교란이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있다고 고집하는 교란이고, 네 번째는 경계를 또 관찰해서, 경계라는 것은 마음의 대상 객관이죠. 마음은 주관이라면 객관의 그 모든 우주 만상의 그 경계를 관찰해가지고 마음에 산란된 것, 마음이 어지러운 그런 교란, 그런 것이 네 가지 교란인데, 내가 말한 것은 말가리가 말하는 네 가지 죽지 않는다는, 불사천에 네 가지로 그 말을 잘 상대에게 잘해주면 그 인연이 불사천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란적인 말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자세히 내가 말한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해서 나에 대해서 나를 그 애모한, 나를 그 가엽게, 나에 대해서 무한히 나를 사모한 그것을 욕되지 않게 처음부터 나를 사모했으면 정말 그 실망을 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욕됨이 없게 하라 그 말이죠. 손색 없이 가라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해서 잘 알면은 부처님을 받들고 애모한 것이 손색이 없지 않겠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오늘은 다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이 나와서 그걸 밝힙니다. 문수보살이 밝힌 것을 보아야 제대로 알지, 지금까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은 지금 자세하지는 않죠. 문수보살이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자 출자는 문수가 하나의 문수지 치문수 비문수가 없다는 거. 가짜 문수가 있고 진짜 문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없죠. 문수는 하나뿐이지 치문수 비문수가 없다. 여기 보면 치문수가 나오고 비문수가 밑에 나옵니다. 문수는 하나지 옳은 문수가 있고 그런 문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만, 그와 같이 견정도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유일무이한 그 존재가 바로 견성인데, 견성이 물체를 볼 때 물체의
혼잡된 것은 없다는 거죠.